중국에게 뺨을 맞은 필리핀이 큰 결심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간만 보고 있었던 필리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었던 한국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사막군인 중동 국가에서 한국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얼마 전 필리핀 해군과 중국의 해안경비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토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해군의 보급선을 가로막더니 무지막지한 출력의 물대포를 쏘아낸 것인데요. 물줄기가 필리핀 선박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한 물대포로 사람이 정면으로 맞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였죠. 하지만 함선의 체급 차이 때문에 물러나야 했던 곳은 필리핀 해군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분노했지만 중국 경비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와 무장을 가진 필리핀 해군 함선으로 맞선다는 건 말 그대로 바위에 계란치기였죠. 필리핀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필리핀 해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미 해군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만한 규모의 전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 잠수함인데요. 상당한 수준으로 대잠전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마음먹고 숨은 잠수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수십 대를 실은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필리핀 잠수함의 어뢰 한 발에 격침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중국 해군이 절대 안심하고 필리핀 해역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 숨겨진 독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가장 빠르게 잠수함을 받기를 원했고 여기에 하나오션에선 묘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인니에서 주문만 해놓고 돈은 내지 않은 잠수함을 필리핀에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한국 방산 최악의 악성 고객인 인도네시아가 사실 돈을 떼먹은 것은 KF-21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지금은 하나오션이 된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발주받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장 서명을 하지 않아 4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이 계약을 맺고 이례적으로 9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자재들을 선 발주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주문 비용뿐만 아니라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막대한 손해만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객의 등장으로 해결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1,400톤급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며 당장 중국의 영해 침범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에서는 원래 인도네시아로 향할 예정이었던 DSM이 1,400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장보고 3급 고사양 장비를 탑재한 모델인 DSM이 1,400PN 모델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미 주요 자재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전 세계 어떤 잠수함 업체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도 자리만 차지하던 악성 재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에 큰 이득이 되는 계약입니다. 이에 필리핀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21년 필리핀 해군 고위 관계자가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의 하나오션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 지저스 레이 알 아빌라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하고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필리핀의 잠수함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나긴 논의 끝에 필리핀 해군은 첫 잠수함으로 1조 7,500억 원가량을 들여 잠수함 두 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해오며 대금 지불을 미룬 적이 없는 우수 고객이었기에 한국으로서도 인도네시아 때문에 생긴 악성 재고를 털어내고 이후 추가 계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난감해진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돈이 없다는 핑계로 KF-21 개발 대금도 미납하고 잠수함 계약도 미루며 한국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KF-21 도입 계약을 해두고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 나팔 대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나팔 6기 대금인 11억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29억 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나팔 총 24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지불할 돈도 없다면서 6배가 넘는 나팔 대금은 고작 1년 만에 지불부를 마친 것이죠. 이처럼 뻔뻔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국가에 무기를 넘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발라놨던 잠수함이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팔리는 곳이 필리핀이기에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해 분쟁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끼리도 진행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섬이 얽혀있는 만큼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역시 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두고 오랫동안 다투어온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국력으로 보나 해군의 규모나 질에서 보나 필리핀 해군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열세였고 중국 해군의 침범을 견제하기도 바쁜 상황이기에 필리핀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이번 잠수함 도입으로 단번에 잠수함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해군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곤 하지만 필리핀 해군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무서운 속도로 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인도네시아의 진상짓 덕분에 한국의 뛰어난 품질의 잠수함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잠수함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거 독일제 잠수함을 베껴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면서 SLBM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선진국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증명해내면서 각국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막군인 중동국가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패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사상 첫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이스라엘의 방산매체 이스라엘 디펜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 해군 RSNF에서 걸프만과 홍해 지역의 해군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의 패권을 두고 이란과 걸프만 해역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우디가 공군에 있어서는 이란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이란 해군에 비해 열세라는 점입니다. 이란 해군은 상당한 규모의 수상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 세척은 미 해군에서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반면 사우디 해군은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란이 마음먹고 원유 수출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잠수함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사우디에서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디가 외국 조선업체 간의 폭넓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뛰어난 잠수함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와 유럽의 조선업체들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참여를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과거 사우디는 독일에서 1200톤급 잠수함 25척 도입을 논의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번 잠수함 사업 규모도 이와 비슷하거나 체급을 높이고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막대한 오일머니에 기반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전 세계 잠수함 업체에서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유럽에 뒤지지 않는 잠수함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기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전적이 있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토록 각광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캐나다에서도 한국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한국은 그 대신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는 한국처럼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인프라에서 나오는 생산 능력은 가장 빠른 납품과 높은 품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과 중동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 잠수함 수출 저변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